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자동으로 채우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자동으로 채우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번호를 이제 입력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번호 입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정이 없겠죠. 계속적으로 가야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1번하고 2번, 요것만 요렇게, 요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 있는 요, 그 모서리에 보면, 요렇게 이제 그 조그마한 점이 있는데, 여기 점에다 이렇게 대면, 이런 십자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걸 그냥 쭉 누르시면, 여기 보면 지금 9번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옆에. 그죠? 10번,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한 15번까지 하겠다. 그럼 이렇게 딱 두면 15번까지, 14번까지 이제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뭐 조금 더 가고 싶다. 그러면 두 개를 다시 선택해야 되죠. 선택하고 이렇게 하나를 더 누르면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일이 쳐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잠시 지우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제 1과 2만을 이제 반복해서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1 2를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1, 2를 이렇게 하고, 이때는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밑에까지 이렇게 누르면 1과 2, 이 부분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 2, 3등까지를 우리가 좀뭐 정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1, 2, 그죠? 뭐 3, 그죠? 그럼 1, 2, 3, 요, 4, 요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밑에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1, 2, 3이 반복이 되는 거죠. 요것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쳐넣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입력이 가능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보면 홀수와 짝수 순으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 다음에 3을 하고 봅시다. 그러면 1과 3을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밑으로 쭉 내리면 1, 3, 5, 7, 9 이렇게 홀수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짝수만 입력을 하려면은 여기다가 다시 짝수 번호로 나간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죠. 2와 4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누른다면은 이런 형태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요일 같은 경우도 월 예를 들어서 화 요일을 계속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날짜 옆에다가 일단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요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죠? 이렇게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자동으로 채우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죠? 굉장히 편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한다고. 근데 혹이나 이제 데이터 이 채우는 방법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파일 메뉴에 가서 여기 옵션에 갑니다. 그죠? 옵션에 가다 보면 이제 그 옵션에 가서 여기에 고급으로 들어가세요. 고급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은 쉘 내용을 자동 완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부분을 클릭시켜주면 조금 전에 행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입력 안될 경우에는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요 부분, 옵션 부분에 와가지고 그 옵션 부분에 혹이나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요 부분이. 즉, 채우기 핸들 및 쉘 끌어서 놓기를 사용한다. 아까처럼 십자가 보이는 부분을 쭉 끌어서 당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의미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시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셀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셀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요런 것들 하나를 전부 다 셀이라 그러죠. 그죠? 셀이요. 마우스로 그 셀에 원하는 셀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쉘이 선택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컴팩트하게 보여드리려고 작은 부분을 이렇게 포커스를 뒀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 뭡니까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서류가 빡빡하게 아주 그 광범위하게 돼 있을 때는 일일이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찾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바로 이름을 넣으면 커서가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A열에 20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20을 쳐서 엔터를 누르면 그죠? 그렇게 A를 돼야 되는데 A가 안 됐네요. 그래서 A20이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 치면은 바로 A20에다가 바로 요 커스가 가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요거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빨리 찾으려고 할 때는 여기다 바로, 쉘의 이름을 넣으면은 그 쉘의 이름으로, 바로 이 커스가 위치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I에 17번이다 하면은, 뭐 이거는 지금 짜좁아서 그런데, 긴 경우에, 그죠? I17번에 딱 가서 있는 거죠. 근데 문제 전체를 갖다가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를 클릭하면 되죠. 그죠? 여기를 클릭하면 문서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여기 문제 전체가 선택되면 이거를 다시 우리가 이제 전체를 갖다가 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이 전체를 뭐 그냥 이렇게 되면 여기 전체가 다 복사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이제 그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A, B, C, D, E, F, G, H 같이 이렇게 표시된 요 부분을 우리는 바로 컬럼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열이라고 하죠. 자,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 전체를 선택하려면 열에다 커서를 두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죠? 그럼 끝까지 무한하게 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을 하려면 1, 2, 3, 4 이렇게 된 이쪽을 우리가 보통 행이라 그러죠. 그죠? row, 요거는 column, 요거는 row라 그럽니다. row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선택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한 게 있는 게 이제 쉘을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쉘을 삽입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쉘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쉘을 삽입하는 경우. 쉘을 삽입하는 경우는 보통의 이제 C와 D를 삽입하고 싶다 사이에 그러면 C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하면 삽입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 C와 기존의 C와 B 사이는 A와 B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C와 D 사이에 다른 걸 하나 넣고 싶다 하면 C에 클릭을 하고 삽입을 하면 왼쪽으로 가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E에 컷을 넣고 삽입을 하면 중간이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이 하나 생기는 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 놓고 예를 들어서 삽입을 하면은 그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A하고 4번이 B가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4번에다가 놓고 삽입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제거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거할 때도 선택을 하고 제거를 하면은 그죠?
삭제를 하면은 없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체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해서 삭제하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셀을 삽입했다. 그죠? 셀 삽입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해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셀 삽입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셀 선택과 셀 삽입, 그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셀 선택과 셀 삽입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전체 삽입은 선택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삽입을 해제하려면 다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바로 이동할 셀의 번호를 넣으면, 그죠? 서류가 굉장히 클 때, 광범위할 때 여기다가 이동할 곳을 넣으면 바로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것을 행이라 이랬죠.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row라고 이야기합니다. row. 그래서 다른 말로는 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 행. 자, 다른 말로는 또 뭐냐면 record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record. record. 그죠? 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색으로 표시하고 싶다 할 때는 그렇죠?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우클릭해서, 그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열이다.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부분으로 표시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른 부분으로. 뭐 조금 연하게 표시가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열이다 이렇게 합니다. 열, 열이다 이렇게. 그것은 다른 말로는 컬러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우리가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워크시트를 삽입한다는 것은 요 밑에 보면 시트라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이름하에 여러 개의 시트를 만들어서 같이 하나의 파일로 묶을 수 있죠. 하나의 이름으로, 그죠? 그러면 결국 하나의 파일로 묶는다는 것은 요거를 하나의 이름으로 파일명으로 저장을 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선 이제 요 밑에 sheet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죠? 그럼 sheet1인데 sheet1과 그 다음에 sheet2를 추가하려면 요걸 눌러주면 됩니다. 요거를 딱 눌러주면 sheet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르면 sheet3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의 파일 안에 관련되는 시트를 한꺼번에 다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한 시트 안에 넣으면 너무 복잡해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 개의 시트를 나누어서 넣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이 시트 간이 서로가 연동이 되게끔 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서로 연동이 될 수 있게끔 서로의 시트를 참조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트를 추가하거나 또는 우클릭을 해서 시트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시트를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삭제할 수 있고 또 시트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트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 시간표 예를 들어서 시간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죠, 그죠? 시간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름 바꾸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작업 이런 식으로, 그죠? 작업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보면은 이름으로 쓰면 인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트를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세 개의 시트가 각각 있는 요 파일 하나를 다른 이름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으면 나중에 그 파일만 불러오면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트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시간표하고 작업하고 인원 간에 서로 호환이 되고, 호환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표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작업이나 인원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서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요 시트와 시트 간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시트하고 시트 간의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죠? 바꿔지죠. 그죠? 클릭해서 이쪽으로 옆으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원 같은 것도 좌클릭하면 딱 잡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를 딱 오는 거죠. 그러면 딱 바뀌죠. 그죠?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 또 이 시트를 또한 이 시트 자체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이동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복사본 만들기 해서 시간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복사를 할 수 있다. 그죠? 복사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른 또 파일로 가서 이걸 불어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여기 보면 어떤 시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클릭을 해서 그죠? 탭 3개 가는 거죠. 그죠? 탭 3개 가서 탭 색깔을 이렇게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작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탭 3개 가서 작업은 그래서 보라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도 있다. 그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빨간색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빨간색 표시를 해놓으면 아 이건 뭐 좀 색다른 거구나 해서 가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 이제 자유자재로 색깔까지 바꾸어서 표시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다, 그죠? 자, 다음은 특정 쉘을 숨기는 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 금액을 노무비 중에서 요 금액을 좀 숨기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요 쉘 전체를 아까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쉘 전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숨기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숨기기가 없어졌죠. 근데 숨기기가 없어진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요 사이에 요 선이 굉장히 좀 까매졌지 않습니까? 굵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숨기기를 다시 이제 조금 살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통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되면 선이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하면 선이 지금 두 개로 위에 커스를 딱 보면 커스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이때 다시 우클릭을 합니다. 우클릭을 해서 숨기기 취소를 누르면 아까 숨겼던 요 부분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 부분은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논을 해야 되겠는데, 요 부분의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숨기기를 합니다. 그죠? 자, 숨기기를 하고 요 위에 있는 ABCD 이렇게 된 요걸 머릿말이랍니다. 일종의 거기다 이렇게 대면 요게 선이 굵게 돼 있다는 것은 요 부분은 뭔가가 있었는데 숨기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본인만 봐야 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갈라지죠. 지금 여기는 아닌데 이렇게 갈라지죠. 위에 보면 이때 우클릭을 하고
다시 숨기기 취소를 누르면 원래 숨기기 했던 내용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은 선택하여 불어넣기입니다. 이제 선택하여 불어넣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2248이라는 수세가의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위에 있는 요 위에를 보면 이제 요 그대로 나타나죠. 요건 그냥 단순하게 숫자이고 밑에는 4고 그 다음은 2와 4를 곱한 수식이 들어가 있는 수식이 들어가서 8이 되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3개를 요렇게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죠? 자, 복사를 하고 요 옆에다가 불어넣습니다. 그죠? 자, 불어넣는데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이렇게 뭐 연결하여 불어넣기는 여기는 이제 다른 거하고 연결이 된 경우고, 그죠? 서식, 바꾸기, 뭐 수식 같이 들어간 거고, 그죠? 감만 들어간 거. 자, 그 요것을 우리가 선택하여 불어넣기라는데, 예를 들어서 감만 불어넣었다면은요, 요 위에 자 보세요. 감만 불어넣었다면 단순하게 뭐만 들어갔나요? 8이 되죠. 여기는 지금 보면은 요 8은 이두 개를 곱해서 8이 된 건데 여기 8은 감만 불어넣기를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여기 있던 숫자가 이렇게 옮겨진 거죠. 숫자가 원래는 요 8은 위에 숫자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숫자 8만을 복사해 온 거죠. 그래서 위에 숫자가 3으로 바뀌어도 밑에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3으로 바뀌면 당연히 여기는 12가 돼야 되죠. 그럼 요 위에 봅시다. 여기에 3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밑에는 당연히 12로 바뀌겠죠. 결국은 이 부분은 단지 숫자만을 갖다가 복사를 했는 거죠. 아까 보셨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옵션에서 숫자만을 복사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8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대로 그냥 있던 8이 그대로 복사가 된 것이고 수식은 복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다시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옵션을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있는 그대로를 넣는 거고요. 요거는 값을 넣는 거. 아까 이야기한 그거죠. 숫자만 넣은 거고 요거는 수식이 들어간 겁니다. 요건 수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요 위에가 4로 바뀌면 밑에가 16으로 바뀌는 거죠. 옆에 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볼까요? 또 복사를 해서 복사합시다. 복사를 하면 항상 이렇게 활성화된 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활성화된 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옵션을 볼까요? 자, 아까 값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수식은 같이 들어가는 거고, 바꾸기. 자, 바꾸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행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바꾸기가 되면은 요렇게 되는 것, 저 컬럼을 중심으로 되는 것이 이것이 열 중심으로 된 것이 행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옆으로 바꿔야 될 때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복사했는데 요걸 이제 옆으로 놔야 되겠다. 옆으로 놔야 되겠다. 왜 옆으로 놓습니까? 이쪽에 제목으로 쓰고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고 숫자를 이쪽으로 놔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바꾸기를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던 것이 옆으로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꾸기는 그 안에 있는 문법은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바꾸니까 이거는 그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선택하여 불어넣기는 이제 이러한 종류가 있고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이제 옵션은 자, 그래서 복사를 하고 다시 선택하여 불어넣기 하기 위해서 오니까 이제 자, 값은 수식은 이해하시고 바꾸기도 이해하셨죠? 서식은 뭐냐면 서식은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에 있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복사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요것이 갖고 있던 서식만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 서식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글자체를 다른 거하고 좀 바꿔봅시다. 뭐 예를 잘 우리가 좀 제주 한라산이라고 바꿔봅시다. 그죠? 자, 요거 옆에 글자체가 틀리죠? 글자체가 틀립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서식으로 가지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6, 7, 8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숫자는 이거 말고 다른 숫자를 넣었지만 글자 형태는 이거와 똑같죠. 결국 뭐냐면 서식을 복사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글자체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맞춤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게 그대로 복사를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숫자는 오지 않았죠. 그죠? 숫자는 오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곱셈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곱셈을 할 경우에선 우리 2를 곱해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2를 곱해야 된다. 그럼 2를 갖다가 복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을 하고 풀어넣기를 합니다. 그죠? 자, 풀어넣기를 할 때는 요쪽으로 보세요. 요쪽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걸 전부 다한 거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감및 수식 서식 이거 다 했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이제 나옵니다. 수식 나오고, 자 바꾸기 아까 조금 전에 다한 거요. 값 수사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옵션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풀어넣기를 이제 합니다. 이를요 다 곱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어떤 요 숫자에다가 이를 다 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선택하여 풀어넣기 중에서 선택하여 풀어넣기 여기 한번 밑에를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곱하기가 있었습니다. 곱하기, 그죠? 요 곱하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요 숫자에 모두 요것이 곱해진 거죠, 그죠? 곱해서 우리가 이제 곱하기가 곱한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누겠다. 그럼 요걸 클릭하고 다시 복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눌 값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선택하여 불어넣기를 해서 선택하여 불어넣기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 조금 전에는 곱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서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누면 나눈 값이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2씩 다 더해라. 그러면 다시 복사하고 더할 값들을 갖다가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선택하여 불어넣기에서 제일 밑에 있는 옵션을 다시 선택하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더하면 되겠죠? 2씩 더해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값이 되겠고 빼기는 아까 똑같이 그죠? 빼기도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자, 그러면 선택하여 불어넣기로 가지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옵션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 그다음 이제 행렬 바꾸면 아까 했는 거고 그죠? 아까 한 거고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선택하여 불어넣기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이제 드래그를 해서 옮기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쪽에 있는 숫자들을 요 밑으로 여기 조금 뭐 다른 작업을 해야 되니까 밑으로 한번 옮겨보자 이거죠. 이제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옮겨야 될 부분들을 우선 선택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십자가가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 말고 이렇게 좀더큰 십자가가 보일 때 우리가 클릭을 하고 이걸 그대로
끌어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면 드레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할 부분들을 클릭을 하고 해서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큰 화살표, 그죠? 큰 화살표가 있을 때, 큰 십자가가 있을 때 클릭을 해서 원하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면은 드래그가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작은 십자가가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 안 됩니다. 이건 드래그가 아니고 밑으로 계속적으로 숫자가 내려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것이 아니다, 그죠? 자, 이해하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 쉘의 높이와 폭을 수정하기, 쉘의 높이와 폭을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자가 두 가지 글자가 있어요. 하나는 글자가 작고 하나는 글자가 큽니다. 그죠? 보통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요 글자를 C와 D, 즉 C의 글자가 D까지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일일이, 그 다음 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적정하게 이렇게 맞춰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괜히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죠? 번거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글자가 작은 데는 쉘이 좁고 글자가 큰 데는 쉘이 넓고, 물론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쉘의 크기라도 이렇게 동일하게 된다면은 조금 정돈된 느낌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정돈된 느낌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머리끝을 이렇게 하고, 그죠? 머리끝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자, 머리끈을 이렇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을 이렇게 당겨서 조절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보통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한번 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 부분들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요 부분, 여기 좀 여기 올라가서 그런데 이 부분이 있죠. 여기 요까지가 이제 바꿔야 될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에서 요걸 갖다 요렇게 요까지 이렇게 이제 밀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 칸하고 요 칸 두 개가 어떻게 됐죠? 요 두 개의 칸이 칸은 어떻게 동일하게 되겠죠. 그죠? 동일하게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글자를 조금 줄여도 되겠고,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같은 글자로, 예를 들어서 같은 글자로, 보탕체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글자체도 마찬가지죠. 뭐, 조금씩 이제 수정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칸이 어떻게 됐죠? 칸이 동일하게 되었죠. 그죠? 탕의 걸음.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가 우선,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요 대한민국 코리아는 사실은 이만큼, 그죠? 이만큼. 자,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까지 이렇게 늘리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칸을 만드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앞에 칸하고 뒤에 칸하고 칸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부분적으로 이제 그림이 좀 번거롭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체를 요 두 개를 일단 설정을 해놨죠. 요 두 개. 우리나라와 대한민국 코리아는 사실은 B하고 C에 있는 거고 D는 어떻게 되죠? D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는 B에, 대한민국 코리아는 C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B와 C를 선택을 해놓고 자, 결국 대한민국 코리아가 D까지 침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걸 D까지 이렇게 연장을 시켜줍니다. 제대로 하기 B를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자, 시켜주는 순간 C가 확대가 되는 순간 C하고 똑같은 폭으로 B도 확대가 된 거죠. 그죠? B도 확대가 된 거죠. 결국은 뭡니까? 요 칸은 보기 좋게 똑같이 나누어진 거죠. 그죠? 나누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중앙에 정렬할 수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좀 크겠다 싶으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바탕체로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글자체도 한번 바꾸면은 네, 결국은 뭡니까? 두 개가 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칸의 크기가 일단은 똑같아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바로 쉘의 높이와 폭이 수정되었다 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쉘을 병행하고 또 병행된 쉘을 원상 복귀시키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코리아라는 이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두 개의 쉘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병행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병행시키고 할 때는 두 개를 이제 병행해야 될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려서 셀 서식으로 가죠. 셀 서식에서 셀 병합을 누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셀 병합을 하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왼쪽에 있는 값만 남고 나머지 값은 즉 우리나라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진다는 거죠. 이건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요거를 나눠지던 셀을 다시 합치려고 한다면은 다시 서식으로 가서 아까 선택해 놓았던 쉘 병합을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나타나죠. 자, 두 개로 분리가 됐지만 우측에 있었던 대한민국 코리아는 병합할 당시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 다른 곳에다가 복사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죠? 복사를 해 놓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복귀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엑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글꼴을 자기가 원하는 글꼴로 계속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엑셀 초기에 글꼴 등을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보면 함초롱 바탕이라는 저는 요 글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함초롱 바탕이라고 되어 있고 기본 크기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요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쓰고 다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을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쓸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글꼴과 글의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파일에 가서 그 다음에 옵션으로 갑니다. 그죠? 옵션으로 가면은 옵션 1번에 보면은, 그죠? 1번에 보면은 여기에 통합문서 만들기부터서 여기 이제 보세요.
열어서 함초롱, 지금 아까처럼 함초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죠.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보면 Adobe Code B를 선택해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뭔가 변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바꿔 봅시다. 좀큰 글꼴로, 그죠? 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눌렀다. 그죠? 확인을 눌렀다. 자, 이제 이럴 때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한다고? 요거를 갖다가 엑셀을 끄고, 그죠? 다시 열었을 때, 엑셀을 끄고 다시 열었을 때 이제 글꼴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엑셀을 끄고 열었을 때 이제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 전체를 한번 요렇게 복사를 해 놓고 우리가 엑셀을 한번 꺼 볼까요? 끄고 저장 안 하면서 끄고 다시 엑셀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켰습니다. 그죠? 다시 켜서 보니까 자, 여기 좀더좀 커진 느낌 있죠? 자, 우리 기본 글꼴을 변경했습니다. 아까는 함초롱 바탕이었는데 지금은 글자를 한번 써봅시다. 자, 기본 글꼴이었으니까 벌써 글꼴이 틀리게 나오죠. 그죠? 자, 기본 글꼴이 바뀌었네요. 그죠? 기본 글꼴이 바뀌고 기본 글꼴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설정해 놓은 아돌비 고딧 스탠다드 B 돼 있고 크기도 이렇게 바뀌었죠. 결국은 뭐 어떻게 된 거죠? 글꼴이 내가 원하는 글꼴을 처음부터 쓸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이 조금 10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쉘 선택, 삽입, 그다음에 워크시트 삽입, 행렬 숨기기, 선택하여 불어넣기, 드래그해서 옮기기, 높이와 폭을 수정하기, 그 다음에 쉘 병행,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해제하는 것, 그죠? 병합이죠, 병합. 병행이라고 돼 있는데 병합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셀 병합으로 하는 게 맞겠네, 그죠? 병합. 그 다음에 병합 해제, 그죠? 병합 해제다. 그래서 병합 해제, 그죠? 요 부분들, 좀 기본 글꼴 바꾸기, 그죠?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습을 해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에게, 10분을 주고, 다시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연습 뭐다 하셨죠? 자, 그래서 요거 부분들 오늘 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 보는 거 그걸 하면 쾌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배속으로 보면 안 되고 정상적인 속도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들 제가 동영상 듣기 위해서 노트 해놓은 부분들, 그죠?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줬죠. 그 부분들 숙지하시고, 그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